자, 현재 시간 10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HLB 현재 2.5% 하락흐름 진행 중인데요.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금요일 오늘의 이 소폭의 하락이 발생을 하더라도 뭐 그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네, 오히려 어제 이슈가 됐었던 바로 이 항서제약의 패실리티 부분에 관련된 뉴스는 오늘 발빠르게 또 HLB에서 이 블로그에서 FDA 미팅 일정 공개를 해줬죠. 네. 그러면서 지금 낙폭에 제한적인 흐름들을 만들어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FDA 일정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FDA와 패실리티 보안 미팅 일정 확정이라고 해서 블로그에 공지글이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 동부 시간으로 7월 2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이벤트들 그리고 그 일정들이 하나씩 맞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FDA 승인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아스코에서도 이 최종 OS 관련해서 23.8개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리보세라닙의 추가적인 효과들은 입증이 되고 있고, 다만 이 항서제약에 패실리티 관련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이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기회의 비용들을 어떻게 살려가야 될지,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매매 대응들을 해 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향후 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흐름들 제가 방송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매매 대응해 가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포트에 신규로 담아두시면은 또 정말 괜찮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이 AI와 관련된 새롭게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도 한 종목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신규 매매 하시는 데에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방송 드리는데 더욱더 큰 힘이 되는 부분이고, 일단 항서제약의 FDA 실사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자, 일단 캄렐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이 HLB에 따르면은 작년 12월 실사를 진행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하지만 이번 뉴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1월 8일에서 16일까지 진행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약품 그리고 다른 공장에서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로벌 제약기업 40위 안에 드는 항서제약이 FDA 실사에서 지금 이렇게 취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신뢰적인 부분에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카멜리주막 같은 항암제는 항서제약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7월 2일 미팅 일정 이후로는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서 잘 마무리할 거라고 믿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기다림이라는 부분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시간 안에서 더 좋은 기회의 구간들을 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규나 추가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이 구간부터 56,000원 이하의 구간부터 추가적인 매수의 기회들 준비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실시간 매매 신호들 같이 공유를 드리면서 중요한 기회의 구간들을 살려가고 있는 HLB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제가 계속해서 중요한 맥점 구간들 신호들을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을 이어가고 있죠. 지금 5월 22일에도 47,500원 이하의 구간에서 중요한 기회의 구간들을 잡아갈 수 있었고, 5월 24일에도 48,000원 이하에서 추가적인 매수의 기회들 잡아갈 수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신호드렸던 내용들 잠깐 보시면은, 자, 보시면 5월 24일에 48,000원 이하 매수 신호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잠깐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확하게 기준 라인, 이전의 기준 라인을 터치를 하고 다시 반등. 보시면 그죠? 기준 라인 터치하고 다시 반등 나오긴 했는데 수급 창구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신한에서 매수 들어오네. 신한에서 들어오고 삼성이 오늘 눌렀다가 다시 매수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48,000원 이하에서는 매력적인 가격으로 가져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HLB 추가 매수 하실 분들 꽤 있으시죠? 자, 48,000원 이하에서 매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LB 48,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사셔라 지금 파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몇 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해서 매매 신호들, HLB 관련된 정보들, 우리 투자 정보들
무료로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부탁을 드리는 게 있죠. 네, 저도 지금 이 채널을 키워가고 있는 입장이라서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면서 많이들 오셔서 같이 매매 대응들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H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고요. 네, 010-6437-7403번입니다. 제가 개인 번호 오픈 드렸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같이 매매 대응들 해 가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HLB 이제 앞으로의 일정들이 더 중요하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이 HLB의 FDA 승인 일정 9월 정도로 예상을 한다면은 상당히 이상적인 시나리오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오늘 이 FDA 미팅 일정이 7월 2일로 잡힌 부분들도 그렇고요. 작년 12월 FDA에서의 실사 이후로 현재 이 EIR 아직까지 발급이 안 된 상태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발급이 안 되지 라고 의문을 갖는 주주님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 이 실태조사서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6개월 이내에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12월에 항서제약에서 실사를 했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정대로라면은 최대 날짜는 바로 이번 이 6월의 일정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거는 이 6월 중에 나올 이 EIR 발급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금 이 7월 2일 FDA의 미팅 일정, 자, 그 다음에 FDA 승인을 재신청하는 이 재신청일이 될 텐데요. 지금 이번에 발행된 이 CRL 보안에 대해서 재제출을 하면은 수령일 기준으로 해서 30일 이내입니다. 심사 재개의 수용 여부라든가 심사 등급,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클래스 1이나 클래스 2에 대한 내용들이 확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심사 완료일까지 알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에도 지금 이 패실리티 클래스 1으로 진행될 확률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2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에는 9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9월 말이 될 확률이 높은 이유 바로 지금 이 NCCN 등재 때문이죠. 현재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승인이 되지 않은 리보캄넬 간암 신약에 대해서 이 NCCN 등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승인되지 않은 약에 대해서 NCCN 회의를 진행할 확률은 낮기 때문에 반드시 이 HLB도 이번에 사활을 걸고 9월 말 이전으로 FDA 승인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갈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번 6월 한 달 동안에는 반드시 강력한 반등 구간들 한번 발생될 거다. 특히나 7월 2일로 미팅 일정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6월 말까지 기대감으로 인한 급등 구간들 분명히 연출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의 구간들 살려가면서 현재 현금 확보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의 구간들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혼자서 일정들 파악이 어려우신 분들, 매매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H라고 문자 한 통 꼭 남기셔서 같이 매매 대응들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010-6437-7403번으로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니까 많이들 오셔서 같이 매매 대응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매일 아침 8시 30분 우리 구독자님들과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면서 소통해 가면서 실시간 매매 대응들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매매가 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 8시 30분 방송 시작하면서 라이브 링크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의 매매들도 같이 매매 대응들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또 신규로 포트에 편입해 두시면은 정말 괜찮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 한 종목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뭐 이번 2024년도 AI가 주도하고 있는 한 해죠. 특히 지금 이 AI 관련주들 속에서도 우리 국내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워낙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특정 섹터의 상승 흐름 이후에 다음 섹터로 넘어가는 이런 순환매가 반복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올해 AI 관련주들의 강세를 이끌었던 첫 번째 섹터가 어디였죠? 바로 이 반도체였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전력난. 이 전력난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이슈를 받으면서 변압기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전선 관련주들로 수급들이 이동을 했었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바로 이 데이터 센터 관련
그리고 여기에서 또 추가적인 전력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바로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바로 이 SMR 소형 원전 모듈 관련주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 데이터 센터와 함께 원전주들의 강력한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지금 이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우리가 신규로 이 종목들의 추가 상승을 노려보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려보신다면 바로 지금 이 AI를 기업들이 연구하고 투자하는 과정은 어떤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보다 빠르게 AI 시장을 선점을 해서 기업의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본격적인 AI 서비스 관련된 종목들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이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에서 상당히 수상한 수급들의 변화들이 이번 3월부터 발생이 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글로벌 3사에 부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 3월부터 강력한 자금의 유입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이 검은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주가가 이 아래에 있을 땐 지옥이고 이 검은선 위에 있을 때는 천국이다. 지금 이 검은선은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아주 강력한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검은선 세팅하시는 방법들도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개인 채널에 영상으로 올려드린 바가 있죠. 네, 지금 이렇게 주가가 검은선 아래에 있으면은 자, 올라가고 싶어도 이 검은선 때려맞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싶어도 검은선 때려맞고 떨어지고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우하향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주가가 검은선 위로 올라올 경우에는 아주 긍정적인 매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거대한 자금이 동반되면서 검은선 위로 올라왔을 때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대한 자금들이 동반이 되면서 검은선 위로 올라오고 지금 현재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이 검은선 위에서의 본격적인 양봉 흐름이 시작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 주봉에서의 흐름들도 보시면은요. 자, 과거 2020년도, 2021년도 좋은 주가 흐름들을 이어가다가 현재 약 2년 정도의 시장에서 소외를 받으면서 긴 조정 구간을 맞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번 2024년도부터 수급들이 다시 유입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선 바로 이 60일선 위에 주가가 안착이 됐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시그널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 특히나 지금 이번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지금 이런 흐름 확인되시나요?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조정 구간 중에 주가 하단에서의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발생이 되면서 자, 이 역헤드앤 숄더 어떤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이 추세 전환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체크를 해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역헤드앤 숄더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니라 이 역헤드앤 숄더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급등을 시작할 수 있는 포지션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과 우리가 지금 1차 매수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죠. 2분할로 매매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재 매수가 자체가 구독자님들과 들어간 매수가와 별 차이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신규로 편입을 해드시면은 이번 2024년도 결론적으로 이 AI가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한 해일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 AI를 기업들이 개발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이 기업의 이윤을 만들어가기 위한 보다 빠르게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과정들이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할 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업들도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서비스들 바로 이 AI 서비스들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지금 이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인 이 종목을 관심을 갖고 포트에 편입을 해두셔야 될 때가 지금 이제 됐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과거의 주가 흐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박스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박스 하단 구간에서 상단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400%가 넘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1차적으로 대응 목표가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AI 서비스 관련된 이슈들이 언제 터지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구간을 돌파해서 이전 고점까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준비를 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전의 흐름들 보시면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수직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특징들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일단 한 달 이내에는 지금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빠른 상승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재료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돌파 여부들, 그리고 이전 고점까지의 상승 흐름들도 충분히 예상을 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구간 약 100% 정도가 되는 수익 구간인데요, 충분히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1차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신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매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서비스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두시면은 제가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전부 다 문자로 발송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 정책상 제가 여기에서 이 종목명을 오픈을 해드리면은 수급에서의 문제도 발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 하지만 지금 이 종목 제가 정말 어렵게 분석해서 찾아낸 종목이고요, 현재 시장의 흐름상으로도 그리고 아직까지 이 시장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저점 구간에서 물량들을 확보해 갈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종목 매수가 가능하신 분들은 서비스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고요, 010-6437-7403번으로 제가 개인 번호 오픈을 드렸으니까 지금 저점 구간에서 많이들 같이 매수하셔서 또 다시 이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종목 같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HLB 현재 2%의 하락 흐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를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번 기회의 구간 5만 6천원 이하의 구간들이 오면은 포트에 추가적으로 물량들을 담아 놓으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5만 6천원 이하의 구간에서 우리가 기회의 구간을 잡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실시간 수급 창구에서 이 차트를 그려가고 있는 HLB의 차트를 그려가고 있는 주체 수급들의 움직임들 우리가 파악을 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맥점 구간들을 우리가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었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한 창구에서 다시 한번 또 매도 포지션의 움직임들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 창구에선 다시 이 순매수의 움직임들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 모습이죠. 하지만 지금 이 신한창구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신한창구가 매수 포지션에서의 움직임이 시작이 될 때 본격적으로 우상향 흐름들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보면은 지금 이전에도 이런 흐름들, 최근에도 이런 흐름들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었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의 움직임이 보이는 구간이 어디다? 바로 앞전에 지금 이 48,000원 이하의 구간에서도 만들어 왔지만은 지지난주 50% 가까운 급등 이후로 지금 이번 숨고르기 구간에서는 바로 여기 이 56,000원 이하의 구간에서 강력한 매수 포지션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기회의 구간들 잡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자, 이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에도 중요한 맥점 구간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실시간 창구 수급들을 파악을 해가면서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 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반드시 H라고 문자 한 통 꼭 보내셔서 같이 매매 대응들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10-6437-7403번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가격 전략들 그리고 소통방으로 초대를 드릴 테니까 실시간 신호들 확인해 가시고요, 라이브 방송 참여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라고 같이 문자 남겨주시면은 아침 8시 30분 방송 시작하면서 라이브 링크 보내주신 번호로 발송을 드릴 테니까 같이 매매 대응들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일단 뭐 장 마감까지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뭐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제 현충일 이후로 샌드위치 데이라서 오늘 시장의 거래량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소폭의 조정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는 전혀 나쁜 흐름 아니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장 마감까지 특이사항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가면서 발생되면은 다시 또 빠르게 방송으로 내용들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구독 한번 눌러 두시고요, 내용들 체크해 가시면서 매매 대응해 가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